제가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이 또 찍을 거 아마 한국에 들어오면은 영철 해설위원 보겠다고 하겠죠. 하트 보내주셔야죠. 네, 보내줬습니다. 아, 예. 아, 저 표정 봐요. 귀여워. 아, 저렇게 좋으신다. 아, 귀여워. 저는 이게 여성 선수가 동메달 따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쿄올림픽 떠나기 전에 원지 씨 아빠 나 파리 올림픽까지 뛰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만약에 너무 아쉬워서 동메달 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파리 그렇죠. 올림픽 때는 더 네. 성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모든 부모들이 이제 자기의 그 못 이룬 꿈을 자녀들한테 그렇죠. 대리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머머. 못 이룬 꿈을 사장님 물어보세요. 어려운데 이거. 제가 만약에 운동을 끊으면 그만두면 후회해요. 서정이가 운동을 그만두면 아빠는 후회할 것이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둘, 셋. 아니요. 상관없지. 서정이 진심으로 그렇지. 이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정말 힘들 수 있으니까. 아니요라고 했죠. 서정이 왜 이 질문 왜 했어요? 왜 했어요? 왜? 요새 좀 힘들어요? 힘든가 봐. 아니, 그냥 끊으려고 많이 할머니한테도 말하고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하고 어머 부담이 있었구나.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었어요. 체조가 좀 힘들어. 아이고 운동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죠. 놀지도 못하고 아이고 부담감에 저 어린 나이에 11살 그때 혼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체조 부가 없어서 수유동으로 혼자 이렇게 좀 위탁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 멀리 집에서 보다는 훨씬 멀리. 아빠 그동안 너무 응원 많이 해주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안감이 교차하겠지. 따님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안아주면 수고했다라고 하면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부담감 이겨내고 그래도 오늘날 결과를 냈네요.